미래지향형 산업 및 연구인력 양성과 공학적 응용 개념의 확대에 따라 2018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정밀응용과학부에는 재료공학 전공과 나노고분자 재료공학 전공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저희 학부 인재상은 자기주도적이며 정직한 인재 양성입니다. 제약공학 전공은 현재 타 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고 향후 고령화 신의료기술 출현으로 제약산업이 확대되고 있어 특화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치 산업에서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화학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과목, 심화과목, 실험, 그리고 현장 실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노고분자 재료공학 전공은 현재와 미래의 어떤 분야에서도 필요성이 가장 높고 시대에 걸맞는 탁월한 융합 학문 중 하나입니다. 3D, 4D 프린팅, 우주복, 자동차, 화장품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분자이며 고분자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온 소재입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고분자 및 나노 소재와 관련된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저희 학부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계 전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IPP 사업과 산자부의 R&D 인턴 사업을 통하여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섬유, 염료 등의 기업체의 연구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나노고분자 재료공학 전공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분자와 나노과학이 접합된 융합학문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에 전공 수업만이 아닌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조립 단분자막, 피닷 등과 같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실험을 하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우주선, 화장품, 신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에 쓰이는 고분자를 이론, 실험 수업을 통하여 배우며 졸업한 후에는 고분자 및 나노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에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가 매우 화기애애하며 여러 가지 소모임이 있어서 더욱더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라면 전공 수업뿐만이 아닌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 수업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약공학 전공에서는 화학을 기초로 하여 제약, 화장품의 분야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으며 현재 분석화학과 화장품학은 선배들을 통한 동아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제약 분야에서는 IPP를 통한 현장 실습으로 실습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화장품학은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취업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강의는 여타 다른 학교와 다르게 1학년 때는 학생들의 예습과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은 세부적인 전공 분야의 수업을 트랙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실험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계획서를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배들과의 스터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동아리나 튜터투티 사업, 멘토 멘티 사업을 통해 선배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과의 소통 역시 활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거나 진로를 정한 후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지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예전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대학교의 이미지와 다르게 선후배 간의 의사소통 및 교류가 활발하고 학과 행사를 통하여 학과생들 간의 친밀과 일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과 행사 및 동아리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직접 화장품도 만들어보고 기초 제약 실험 및 소재 실험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우리 정밀응용과학부로 오세요.